가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소개했던 고데기 하는 방법들을 모두 다 담았어요.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남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고데기의 방법들을 담아놨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시고요. 이건 여성분들도 알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던 머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짧았을 때의 머리 길이고요. 지금은 머리가 조금 길은 상태지만 방법은 똑같으니까 스킬들 위주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옆머리 눌러줘야겠죠? 꼼수에 가까운 아이템을 사용해봤습니다. 이 제품이 구조적으로 옆머리만 눌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잘 써주시고 윗머리를 걷어내줬습니다. 윗머리는 누르는 거 아니에요. 제 모든 헤어 영상의 공통점은 샴푸를 하고 난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샴푸를 하고 나와서 튜토리얼을 찍고 있어요. 빨리 머리를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머리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르마를 타지 않고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바짝 말려주도록 합니다. 가르마를 최대한 없애고 말려줘야 볼륨을 만들기 수월해집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어를 너무 오랫동안 쐈더니 목걸이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바짝 말린 머리를 본격적으로 웨이브를 넣어줄게요. 여자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짧으신 남자분들은 면적이 좁은 미니 고데기가 아주 아주 유용해요. 뜨겁지도 않은데 이거 왜 안 되냐 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두 구간으로 머리를 갈라주고 총 네 구간으로 머리를 나눠주세요. 정수리와 가장 가까운 부분에 머리부터 잡아서 웨이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량의 머리를 잡은 뒤 좌우로 컬을 넣어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막아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세요. 손가락으로 풀지 마시고 그대로 방치합니다. 좌우로 컬을 넣어줘야 되는데 손 모양과 고데기의 방향을 잘 익혀주세요. 수직 물결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건 좌우로 웨이브를 넣어주는 거예요. 컬을 넣으면서 손으로 막아주는데 고데기가 지나갔던 자리에 머리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워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앞머리는 살짝 남겨둔 채로 웨이브를 넣어주세요. 소량의 앞머리는 우리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다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때 갑자기 머리를 뒤로 넘겨버렸어요. 이러면 머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컬 만들어줬던 부분을 손가락으로 옮겨서 생머리인 구간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남은 윗머리 구간들을 좌우로 마저 웨이브를 넣어줄게요. 잡아준 컬들은 최대한 풀지 마시고 방해가 되지 않을 공간으로 잘 넘겨주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컬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컬이 부족할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스킬 있죠? 물결 웨이브를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딱 정수리 있는 부분만 진행했거든요.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크게 물결을 넣어주세요. 정수리와 조금 더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르마 구간까지 웨이브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컬을 잡아줬던 부분 잘 넘겨서 우리 아까 남겨놨던 앞머리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 앞머리는 에지펌 스타일로 고데기로 잡고 사선으로 굴려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S컬이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러운 S컬. 오른쪽 앞머리는 오른손으로, 왼쪽 앞머리는 왼손으로 진행해주셔야 컬이 아주 예쁘게 잡힐 겁니다. 손 방향에 따라서 고데기가 들어가는 방향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앞머리가 S컬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윗머리 잡아놨던 컬과 아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데기 하는 과정은 끝났습니다. 옆머리 눌러졌던 것도 빼주고 고정해보도록 할까요? 이 스프레이를 머리에다 그대로 뿌려주시면 스프레이가 굳으면서 스프레이 뿌린 티가 나는 머리가 만들어질 텐데요. 손에다가 뿌려서 손에 뿌린 스타일링 제품으로 머리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가르마 볼륨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요. 다시 손에 뿌려서 정수리와 가르마 부분에 있는 머리만 소량씩 잡아 가닥가닥 굳혀주신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끝머리도 스프레이 뿌린 손으로 잡아서 어느 정도 뭉쳐주셔야 덜 지저분해 보입니다. 손에 남은 제품으로 옆머리와 뒷머리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부족하다, 컬을 좀 오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한 번씩 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날 비가 오고 습한 날이었기 때문에 고데기로 컬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려준 다음에 추가로 고데기 작업을 해줬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려놓고 뜨거운 열을 가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상당히 수월하게 모양이 잡히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윗머리가 길어서 자연스럽게 가르마가 타졌는데 사실 제가 하려고 하는 머리의 윗머리 특징은 앞쪽으로 쏟아지게 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잡아놓고 살짝 앞으로 모아줬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주셨던 머리 완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했던 스킬들 잘 배워가신다면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번 봐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가비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